KBS의 효자 드라마죠. 주말 드라마 오삼광 빌라에서 김확세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임규진 씨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임규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의상. 예, 한 마리 무슨 공작새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 네. 그 김학세 씨가 어떤 역할이에요? 이제 그 삼광빌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네.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 미래의 꿈이 가수였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삼광빌라에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네. 자아를 찾아가는 아. 네, 그런 역할이었죠. 그런 역할이고 네네. 또 가수 도 꿈꾸고 네네 그렇죠. 어,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뭐 저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연습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 일단은 굉장히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이니까 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 뭐 연습을 보면서 했다기보다는 그 네. 뉘앙스나 어. 이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아~ 노래 실력 자체는 사실 제가 네.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들이시기 때문에 어~ 네. 아니 그중에 어떤 캐릭터를 연구 누구를 연구했어요 그분들 중에 조금은 좀 활발하고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 느낌이 오늘 온 느낌은 약간 장민호 같기도 하고 장민호 씨라고 얘기를 했을 때 느낌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 그 맞아. 분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딱 지금 민호 느낌이에요. 장민호 씨. 아 그래서 제스처 같은 것들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네. 볼 수 있을까요? 대시야. 네. 딱이야. 딱이야. 아, 네, 네, 네. 본인은 어때요? 솔직하게. 본인 노래 실력 몇 점 네. 정도 됩니까? 저는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한 50점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50점. 예. 여기에 실력, 음색, 성량, 기교 중에 예. 제가 목소리는 크고 음색은 또 제 음색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맞다고 치고 그렇죠. 기교와 실력은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50점. 네. 50점. 네. 그러나 네.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아유,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로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보고 떠오르는 트로트계의 신예 김학세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김학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예예. 예, 예. 예. 자 이른 아침부터 예, 예. 팬분들이 엄청나게 환영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자 그럼 질문에 떠오르는 사람을 지목하는 지목 토크입니다. 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삼광빌라 사람들. 아, 나 김학세가 트로트 가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사랑하는 정아 씨. 나 김학세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사랑하는 정아 씨. 예.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삼광빌라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분들이 다 생각나셨나요? 어,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좀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저희 삼광빌라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라우나, 헤드나.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다 같은 모든 그 삼광빌라 식구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열심히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정아 씨? 정아 씨가 누구예요?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준 우리 만정 씨라고요. 만정 씨? 예. 아. 의사 선생님인데요. 아,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 예, 맞습니다. 네. 만정 씨라고. 그... 그럼 만정 씨가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한번 예. 만정 씨, 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 확세에게 저 희망을 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정말 멋진 확세, 어, 멋진 남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아 씨 고마워요. 순정 누나, 아니 누님, 그리고 라우나, 헤드나, 삼광빌라 우리 사람들 삼촌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삼촌 앨범 나서 라디오 나왔다. 고마워요. 예. 인사 한번 FM댕진 가족들이 부탁드립니다. 네, FM댕진 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왔을 때도 많은 글 남겨주시고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감사하단 말 더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쉽네요. 내가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임교진 씨 고맙고 예, 쫑디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쫑디가 약간 떨었다고 예, 말씀하시는데요. 예. 제가 떨었어요.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골든벨 울리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